안녕하십니까, 나홀로사이드입니다. 오늘은 그때 저번 영상에서 보셨죠? 요릭 1위가 추천한 무려 요릭은 사실 미드가 더 좋아요. 일단은 유성, 디발, 자발, 월식 미드 요릭 한번 체험을 한번 하러 가야죠. 저 새끼 왜 저기까지 들어가서 죽고 있냐. 나이스. 죽었지. 나이스. 땄다. 오 예스. 나이스. 느리겠다. 잡았다. 와우 와우 와우. 나이스. 압도적인 딜링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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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가. 그렇지. 야, 미드 존나 세다. 미드 나이스인데 진짜로? 요즘 싸워야지. 와우! 두 방, 단 두 방! 세 방! 그렇지, 그렇지! 기가 막혀요! 빨리 깨! 깨! 마누라 지킨다! 아, 씨발! 저거 한 방에 굴러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? 와! 와, 미쳤는데? 촤악! 빠바박! 빡! 촤악! 촤악! 빡! 빠바박! 빡! 총총총총! 왜 안 죽어? 야, 바로 못 먹으면 안 돼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오, 오, 게임 끝났다 이거. 사이언 좋아요. 라인 클리어, 라인 클리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! 오 씨발. 이제 니. 와 사발. 샌드백 역할 톡톡히 하고 있어. 좋아. 끓여. 그렇지. 저거 못 죽이니? 까. 좀 그런디. 하이. 오우 쉣! 미친 새끼인가? 그건 아니지. 와 나이스! 야! 사이언 미친놈인데? 와 사이언 길었네? 야 미친놈인데 사이언 진짜로? 야 저게 사이온이지. 사망.
야, 너 신화템 아직도 안 나왔냐? CS를 보따리로 먹으니까 안 나오지 임마. 오케이. 그렇지. 그 친구는 글렀어. 야 임마, 어? 형 임마 그래도 월식이 나왔는데 월 신화템도 안 나온 놈한테 지겠니? 까비 어디 갔어? 아 제발 제발. 그렇지 말뚝딜 말뚝딜 가자. 오공 잡으러 오공 잡으러 뚝배기. 이거 스웨인 오면 잡아버리자. 이거 나도 뺄 수 없지. 이러면 우리 팀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보여주면은 나도 뺄 수 없어. 뚝배기 깨주고요. 그렇지 우리 팀이 있기에 난 할 수 있어. 우와! 오우 씨! 아, 저게 저렇게 죽어버리면 나는 전멸을 왜 쓴 거냐? 존나 민망하네. 와우, 예스, 예스, 예스. 뚝배기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승리. 승리. 요리. 포킹 요리. 포킹. 졸라 아프쥬? 야 오반데? 와 죽어! 처형 씨발! 나이스 나이스! 그렇지 그렇지 때려 때려 뀨! 그렇지 미드차 인정이 안 해. 뚝배기 깨주고. 오. 플라잉 대가리 때려주고요. 너도 때려주고요. 야 좆됐다. 루비 수정 6개야. 저 6개 산 이유는 뭐야? 저거 개비싼 거잖아 템. 400원짜리잖아. 저거 산 이유는 뭐야? 난 이만큼 삐졌다 아니야. 삐도르 쉐키 너무 쉬고. 야 근데 이제 탑 요릭보다 미드 요릭이 이기 쉬운데요? 저 한 판도 안 졌어요. 연습 존나 때려 박는데? 확실히 야 미드로 주도권 꽉 잡고 게임하니까 절대 안 지는데? 여러분 진짜 이거 하세요 꼭. 아니 진짜 미디 요릭 해야 된다니까? 아니 그러니까 미디 요릭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라인 들어가. 라인전에서 2렙부터 시작하는 그 포킹 딜교 아직 너프 전이니까 포킹 딜교가 되면서 한두 발짝씩 물러서게 하는 모습. 그게 미디의 주도권은 상대가 딥 무빙을 치는 순간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 거야. 난 암 무빙을 치거든.